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해야 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지요. 어느 날 유진 피터슨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다녀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왜 그러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설교는 늘 똑같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식상하고 지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새로운 이야기 하는 목사님 교회를 다녀보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래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를 다녔대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아들이 다시 이 아버지 교회를 다니기로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왜 다시 우리 교회를 나오려고 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자기만의 색깔이 없는 것 같아서 아버지 교회를 다시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포도나무 비유로 알려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보다 왕정원 목사님이 먼저 생각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색깔 하나는 확실하신 것 같아요. 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너무 색깔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당연한 질문인 것 같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성도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성도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러한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를 나가는 분들은 유난스럽게 열심인 것으로 아주 유명하죠. 오죽하면 남의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깨워놓을 정도로 열심을 보입니다. 14만 4천 안에 들려고 전도하고 뭐 헌신하고 헌금하고 시험까지 본다고 하니까 대단한 것이죠. 왜 그럴까? 그렇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냥 매달리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아주 극단적인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러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고 또 모니터를 켜고 새벽 기도를 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나를 깨워주셨구나, 불러주셨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야,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께 제가 묻죠.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제가 중학생 때 다녔던 교회에 중등부에 아주 예쁜 여자 선생님 한 분 계셨습니다. 별명이 천사였어요, 진짜. 간증을 하시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지 마음을 먹으셨대요. 근데 잠이 많아서 자기 전에 걱정이었는데, 자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일 새벽에 저를 좀 깨워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자면 새벽에 누군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깨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신다고 간증하시는 것이 제가 지금도 한 30년인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렇게 간증하셨던 것이. 여러분 다 예수님이 문 두들겨 주셔서 나오셨죠? 아니면 알람 막 강제로 끄면서 아이씨 막 이러면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되었을 때 몇 년을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초반에 몇 년을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일어나면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새벽에 딱 눈 떠서 처음 드는 생각은, 매일같이 처음 드는 생각은, 이걸 어떻게 죽을 때까지 하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나는 진짜 지지리도 복이 없어가지고 기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네, 살 수가 없어. 평생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와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저렇게 수두룩백백한데, 아우 내 팔자야. 이런 생각으로도 새벽기도를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오면, 신천지 성도들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오면 예수님도 날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나오는 것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버림받을까봐 조마조마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는 거예요.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은혜 가운데 있구나 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그래야만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는 억지로 매달리는 게 아니지요. 열매는 나무가 노력한다고 억지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저절로 달리지요. 그래야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나중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순교까지 다 했습니다. 의무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해야 된다고 해서? 아닙니다.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에 이 계명을 지켜서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12절에는 그 계명에 대해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맺는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교회 안에서 직분이 올라가거나 봉사를 더 많이 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기쁨으로 충만해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보고 나서는 아, 그 말씀이셨구나.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는 얘기가 이 얘기구나 라고 아마 깨달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 나도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들 안에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은 억지로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열매로 맺힌 것이죠. 사랑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군목하던 시절에 어려운 부탁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연대장님께서 병사 하나를 저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이 친구가 좀 문제가 있는 친구였죠. 해병대에 입대하기는 했는데 부대에 와서 잘 적응을 못해서 두 번이나 탈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하면 영창 가고 두 번 하면 재판 받거든요. 구속됩니다. 근데 얘는 재판까지 받고 조금 가정 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정상 참작이 돼서 빨리 출소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부대로 돌아왔는데 부대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연대장님이 저를 불러다가 이 아이를 좀 맡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가 부대 안에, 영 내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부대 밖에 있었어요. 얘는 두 번이나 부대를 도망간 경험이 있고, 그러니 이 아이가 도망가려면 부대 안에 있는 것보다 교회가 훨씬 쉬운 환경이죠.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형편인 거예요. 근데 저한테 부탁을 하시니까 이걸 뭘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은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 군종병이 둘이 있었는데 제가 그 두 명의 군종병을 불러다 놓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너네 오늘 절대로 같이 잠자면 안 된다.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불침번을 서야 된다. 쟤 도망가면 큰일 난다 진짜. 잡을 방법도 없다. 그러니까 너네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불침번을 서더라도 쟤 못 도망가게 붙들어 놔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했다가 새벽기도 하려고 교회 나왔는데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혹시 도망가지 않았을까? 우리 군종병들이 불침번을 잘 서고 있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새벽기도에 나왔는데 새벽기도 나와서 군종병들이 있는 방문을 딱 열어보니까 셋 다 자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셋이 다 자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 군종병이 교회에 와서는 군 생활을 잘했습니다. 말도 잘 듣고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얘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두 번이나 그렇게 탈영을 했던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아, 제가 궁금했는데 한번 불러다 물어보니까 저도 모르는 새에 교회에 와서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 두 명 있었던 군종병이 같이 잤던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 두 번 탈영한 병사를 아주 잘 돌봐줬다 그럽니다.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생일 되었다고 자기들끼리 어디 가서 초코파이 사와가지고 생일 파티도 해주고 교회에 목욕탕이 없었는데 욕실이 없었는데 주방에다가 고무다라에 갖다 놓고 20살짜리 청년을 목욕을 시켜주고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을 이 친구가 받았던 것이죠. 그 제가 참 신기해서 제가 우리 군종병들한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저희도 다 받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다 문제가 있어서 교회로 보내진 친구들이었는데 저희도 그런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붙어 있으면, 그럼 열매는 맺히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목표의식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들이 맺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으십시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10절 12절 말씀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단단히 붙어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열매는 사랑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질 줄로 알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붙들려 있게 하시는 것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붙들림 받게 하여.